분양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이걸 키워 올려가지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 분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포세일. 아니 그럼요. 어, 지금 네. 하는 거 없대니까. 영상 오늘 왜 찍자고 했어? 안녕하세요, 김구입니다. 오늘 방문할 업체는 농장입니다. 농장이긴 한데 조금 특별한 곳입니다. 일반적인 채소를 키우는 그런 농장이 아니고 바로 파충류를 키우는 농장인데요. 맞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랩타일팜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자 일단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장님 만나.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 반가워. 우리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랩타일팜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자그마한 농장 하고 있습니다. 아 상당히 어색하네요. 아 어색하죠. 자 이제 왔으니까 간단하게 여기 보면서 여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비어디 번식 조금 하고 있고 태구는 얼마 전에 들어왔고. 아 여기 전부 다 태구네요? 네 태구. 여기 블루태구. 아 블루태구. 네 성격이 나빠서 아직까진 매수손으로 못 만지고요. 굴려요. 아 핸들링이 안 돼? 내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네? 해달비노로 들어온 애들이. 아 해달비노? 응 해달비노. 오. 문다 날라와. 날아다니는 태구 보고 싶어? 이건 블루 태구. 장어 한 마리가 지금 바닥거리고 있네 지금. 이러다 꼬리 날아가면 이제 멘탈 붕괴되죠. 뭐, 이번에 수입 들어온 거라 내가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확실히 블루 태구가 바나나야. 바나비는 파란 핏이 많이 돌잖아. 어 그렇네요. 아 깔끔하게 생겼네요. 이쁘네. 이쁘죠. 페달비노라고요? 페달비노로 들어왔습니다. 그 태구는 언제부터 시작했대요? 나 태구하는 줄 몰랐네. 태구 시작한 지 난 1년? 1년? 아직 태구 초보. 아 초보예요? 네 태구 초보. 아 발이... 장갑 끼고 만지면 초보 아닌가요? 발인이시네요. 발인이. 네. 밑에도 블루 태구 뭐야 여기가? 네 이것도 블루 태구. 태구강이 깔끔하네요. 신나 그래서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근데 얘는 성격이 아주 나빠요. 그러면 밖에서 얼굴만 찍는 걸로. 테임해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태구를 이제 번식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직 제가 어린 나이긴 한데 1년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아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구님이랑 동갑이고요. 네, 나이를 많이 먹었죠? 야. 네, 좀 있으면 40주를 갑니다. 네 편집할 거예요. 아 여기도 태구가 있네요? 크다 얘 되게. 얘는 태임되고 순한 애였는데 우리 집에 와서 야생이 됐죠. 아 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파충류는 주인 닮는다고. 네 친구는 끼리끼리란 말도 있습니다. 아 저 친구 아닙니다. 깔끔하네요. 블랙 앤 화이트. 네 블랙 앤 화이트. 사이즈가 한 70cm 꼬리까지요? 70 정도? 3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3년. 태구가 확실히 대형종이라서 매력이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이뻐요. 네. 밥도 잘 먹고. 많이 싸고 이런 대형종은 사육장이 넓으면 우선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아 사육장이 넓으면? 네. 제가 김구님한테 사육장을 부탁했더니 네가 직접 만들어라 삐삐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사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시고. 이거는 책임이 전혀 안 돼. 야 손가락을 먹이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건들면 항상. 야 확실히 얘들이 주인할마다 성격이 좀 거지 같네요. 건강하다고 하죠. 근데 태구를 키워보시니까 뭐 태구에 좀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번식을 생각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저 태구는 네. 우선은 먹는 게 너무 잘 먹으니까 먹이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아 먹이는 맛이? 네, 그 뒷처리는 생각하기 싫은데. 태구의 장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태구 장점은 건강하고 관리가 쉽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예쁘잖아요. 아 예뻐요? 네. 아, 화가인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놀라거든요. 이쁘다는 말 이런 애들 보고 하면. 이 친구는 레드 수컷. 엄마 좀 있어줄래? 여기도 직접 번식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는 소매는 거의 잘 안 하고요. 번식해도 도매. 아 도매. 네, 도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레드라서 밝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있는 친구가 짝꿍인데. 아 지금 이제 산란기고 하는가 계속 땅을 파네요. 이게 꼬리를 까도 성별 구분이 잘 안 돼서 우리 직원들 보고 싶게 매직으로. 아니 팁 같은 거 좀 알려줄 줄 알았더니 매직으로. 매직으로 칠해놨습니다. 편집해야겠다. 아 이쪽도 전부 다 비어디 라인이네요. 비어디가 제법 많네요 진짜. 제로. 제로.
얘도 이제 번식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번식하려고 이제 조금 조금씩 키워 올리는. 비어디 지금 몇 마리 정도 키우고 계신 거죠? 지금 비어디 한 20마리 정도 있을 거예요. 번식용으로만? 번식용으로만. 아무튼 나는 볼파이톤을 보러 왔는데 다양하게 많이 키우고 계시네요. 농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기더라고요. 이 친구도 제로. 오, 이쁘다. 얘가 제일 이뻐요. 제로 중에서는. 저도 비어디 진짜 많이 키우긴 키웠었는데 비어디가 확실히 매력이 많긴 많아요. 비어디는 한 두 마리 키울 때가 제일 쉽고요. 열 마리 넘어가면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저도 권장하는 게 두 마리, 세 마리. 네. 오, 이쪽에 알다브라 육지가 무기가. 친구는 오우. 제가 딱 요만할 때 키우던 애들이에요. 3년 정도 됐어요. 아, 세 살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 컸어요? 네. 아직도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또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애예요? 네. 얘는 제가 서울에서 샵할 때 분양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분양하려고 뒀다가 너무 이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나가서. 이 친구는 야채 싫어합니다. 그럼 뭘 먹어요? 사료만 먹습니다. 온리 사료만 드십니다. 야채 아무리 줘도 안 먹어요. 그 비싼 사료를? 네, 아주 비싼 사료만 드시죠. 아, 조져놨네. 조져놨어. 300만 원에 데려왔어. 300만 원 들었습니다. 무조건 더 들었어. 모로칸. 아, 모로칸. 이거는 누가 준 거라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들어온 애들이라. 또 하나의 가족. 네. 오,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 유로가 확실히 애들이 이쁜 애들이 진짜 이뻐요. 맞아요, 이쁘고 또 채식밖에 안 하니까 관리도 쉽고. 그러니까 완전 채식이잖아요. 네, 완전 채식. 하나 보여드릴 거 이거. 이게 뭐냐면 제 인큐베이터. 아, 이게 인큐베이터였어요? 네, 인큐베이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큐베이터. 이게 기성품인가요? 이거 연구실에서 쓰는 거죠. 아, 연구실용 인큐베이터. 이제 세균 배양하고 할 때 쓰는 인큐베이터인데 여기다가 저희 볼파이톤이라든가 거북이들 알라면. 지금은 비시즌이라서 비어있네요. 네, 시즌이 아니라서 뭐 들어있는 게 없어요. 야, 이거 탐난다. 이제 차에 안 실릴 것 같은데? 안 실리죠? 능력되면은 가져가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대충 들은 바로 여기 쥐 번식도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원활히 공급받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가 키워요. 원래는 여기 한 2만 마리 정도 있었거든요. 와, 2만 마리 정도 있었는데. 2만 마리요? 예, 제가 올 7월에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 건물이 싹 거의 뼈대만 남고 타가지고. 그 지금은 다 복구하셨네요. 이제 다 원래대로 정상화는 시켜놨는데 아직까지 쥐를 넣어놓진 않았고 램만 조금 저희가 번식. 와, 여기 시설이 보시면 이렇게. 와. 와, 이거 관리하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해야 돼. 야, 여기도 엄청납니다, 여기. 야, 파충류보다 이건 뭐 쥐 농장 느낌인데? 이거 개인적으로 다 소화하시는 거예요, 이거? 저는 소매는 아직 소도매는 안 하고 있고요. 예전에 만 마리 단위가 있을 때는 도매를 했는데, 도소매를 했는데 불난 다음에는 저희 수요만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아, 보통 일이 많은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일하면 하루 안 끝나요. 계속 더 해야 돼요. 아, 여기가 어디죠? 제가 뱀을 키우는 곳이죠. 하고 관리하고. 어? 지현아! 아, 형님! 아, 우리 전에 CBC 멤버였거든요. 그 크레이지 볼파이톤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일을 하고 있는 거니? 일이죠. 일이, 예. 그래서 같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제 뱀도 다 여기 있고. 아, 관리도 이제 같이 제가 키우고 하고 있는 거야? 예, 예, 예. 무임금으로 일하는 거야? 아니요, 저희 사장님 사랑을 받고 일합니다. 저희 노동청 전화번호 이거 영상 상세란에 넣어드릴 테니까. 만약에 제가 없어지면은 바로 신고 좀 대신 좀 부탁드립니다. 아, 요 안에 볼파이톤은 지금 한 250마리 정도 있고요. 250마리요? 네, 250마리. 베이비랑 성체랑 포함해서 한 250마리 정도 있고. 얼마 전까지는 소매를 조금 하다가 제 성격상 소매가 너무 안 맞아요. 아, 왜요? 이게 물론 좋은 고객님도 계신데 약간 이렇게 클레임을 거는 고객들을 일일이 상대하다 보면 제가 성격이 좀. 올해 번식된 것 중에 제일 이쁜 친구가 어디냐? 왜 있냐? 옆이 여기냐? 지금 여기 있네. 사장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얘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는 아니 여기 어디? 네. 너 사장 맞냐 근데? 자, 요거 하이웨이 라인 같은데? 네, 파스텔 레서 프리웨이. 아, 파스텔레스 프리웨이. 네. 어, 깔끔하네. 이거를 분양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저희가 이걸 키워 올려가지고 이제 다음 그림을 그려야 되다 보니 분양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네, 오시는 그렇지. 손님마다 다 달라고. 얘가 공우성에 투 콤보 더 들어간 라인이네. 프리웨이 하이웨이가 확실히 패턴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쵸? 애들이 이 등 라인이 너무 예쁘잖아요. 나포세일. 아이, 그럼요. 지금 하는 거 없다니까요. 영상 오늘 왜 찍자고 했어? 퍼플 패션 있냐? 네, 퍼플 패션.
패션. 네, 커플 패션. 벨라인 중에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생긴. 제일 인기 있는 여성분들한테 제일 잘 나가는. 이게 고무성 벨라인들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아요, 애들이. 콤보만으로도 이렇게 이런 퀄리티를 내올 수 있으니까. 예, 네, 이쁘네. 네. 아, 깔끔하. 좋아요. 이게 알비노 초콜릿인데 초콜릿이라는 모프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모프는 아니거든요. 초콜릿이랑 알비노랑 섞였을 때 주황색 느낌도 나고 패턴이 너무 예뻐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초콜릿을 좀 더 공부를 해볼까. 뭐예요? 뭐냐? 근데 상태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번호를 다 매겨놨거든요. 그 니 사장 맞죠? 아, 그만 찍을까? 자, 다음에는 뭐 한 번씩 볼까요? 지금 새끼가 거의 한 80마리 정도 있을 겁니다. 이게 다 도매로 나가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라. 이거 보자고. 어? 얘 뭐지? 그냥 얘기해. 아, 그래요? 너무 욕먹는 것 같아서. 아까 그 봤던 퍼플 패션 여기에다가 스파이더 하나 더 들어간 거. 아, 스파이더의 퍼플 패션. 네. 이쪽에 스파이더가 들어간 퍼플 패션이고. 네. 스파이더가 들어갔는데, 야, 좀 많이. 색감이 확 바뀌죠. 네. 패턴도 확 바뀌고. 깔끔하고 이쁘네요. 네, 이뻐요. 마음에 드는데? 무조 많이 넣지 마시고. 아이씨, 느꼈다. 이게 제가 간단히 변명을 하자면, 마리수가 너무 많아지면 헷갈려요. 나는 다 외우는데, 그래도. 한 80마리 정도 되시면 다 외우신다고요? 나 예전에 70마리 키웠을 때 다 외웠어요. 장사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번식한 카펫들이 있어요. 아, 번식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이건 제가 번식한 애들. 어, 귀엽다. 작죠? 겁나 귀엽다. 좀 이따 성체를 보여드릴 건데 너무 얇죠? 그렇네. 새끼손가락보다 얇아. 얘 모프 뭐예요? 이거는 알비노 제규어. 알비노 제규어. 여기도 있고. 이것도 같은 알비노 제규어. 맞을 거예요. 알비노 제규어. 그냥 알비노야. 웃지 마. 웃지 마. 야, 오닉스. 요즘에는 어두운 거를 섞는 게 대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닉스도 저희가 조금 외국 사례들도 좀 확인하고 저희가 어떻게 조합을 할까 고민하는 목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얼마 전에 영입한 비싼 돈을 들인 마호가니 라인 같은데? 네, 슈마 슈퍼 마호가니 해파이드. 슈퍼 마호가니 해파이드. 네, 이것도 슈마 해파이드. 아, 둘 다 슈퍼 마호가니 해파이드. 해파이드. 야, 얘 둘이 섞으면 다음 애들 몸값 장난 아니겠다. 그치. 3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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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동안 열심히 키워주고 같이 들어간 애들이 마호가니 해파이드 암컷. 열성 위주로 확실히 요즘에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네. 근데 보니까. 막 이게 대세다 보니까 그 흐름도 무시할 수 없을 뿐더러 확실히 근데 이뻐요 나왔을 때. 그러니까요. 또 마호가니에요? 마호가니 파이드. 마음에 든다. 주머니에 몇 개 넣어가야겠네. 이따 호주머니 잘 확인해라. 이쪽은 성체들. 네, 번식하는 성체들 지금 몇 마리 정도 있는 거죠 지금? 성체들이 한 130마리 정도. 130마리? 야. 짝을 찾아주려고 한 마리씩 늘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아, 조져놨네요. 조져놨어. 그 돈이면 저 건물 샀어요. 그러니까 뱀 때문에 인생. 건물 샀어. 인생을 조졌네. 우리 애엄마 모릅니다. 이런 게 이제 레몬 블라스트.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레몬 블라스트. 베이스 위주로 암컷들을 많이 짜놨구나. 으시기. 진짜 잘 날아옵니다. 와, 딱 봐도 쏘으려고 하네. 진짜 잘 날아. 3kg 좀 넘을 거예요. 3kg 넘는 거예요. 커 보이네. 아, 여기 보시면 예, 기본적인 원투 콤보 베이스 모퍼들로 이루어진 성체들이 아주 많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보시기 힘들 건 루시파인. 오씨, 루시파인을 들고 있어? 루시파인 성체. 야, 얘 뭔가 비싼데 암컷이었을 거예요. 한 쌍 있어, 한 쌍. 오. 루시파인 있고 이 아래도 있고. 야, 루시파인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작년에 번식을 했어야 되는데 번식을 못해서 올해는 시도를 할 거예요. 야, 얘 그래도 성성숙주인데 한 3년 걸리잖아요, 애들도. 나이가 6살 정도. 불러왔네. 불러왔네. 블루 라인도 짱짱하시네. 네. 뱀 키우신다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물킹. 바나나 슈퍼스트라이크. 사이즈가 딱 보니까 암컷 사이즈네. 무겁죠. 비싼 몸이네 그래도. 이거는 올리면 바로 나갈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그림 그리는 것 중에 하나라서. 아, 이 꼬리 패턴이 이쁘죠. 그림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이쁘네요. 영상에 잘 담길런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도 이 느낌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역시 시죠.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가끔 오면은 이제 큰 뱀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카펫이네? 카펫. 우리 아까 저기 작은 거, 막 지렁이 방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개 아빠. 와. 개 아빠. 카펫이 이쁘긴 이쁘다, 진짜. 오우, 두상 봐. 얼굴이 카펫은. 그 다음에 큰 애가. 오, 블랙헤드 있구나. 지금 블랙헤드 사육장을 바꿔주려고. 제가 김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 네가 만들어라, 이래서. 아직 사육장이 없어요. 뭐 해보자는 거다. 여기까지가 성체. 아, 여기까지 성체. 아, 이 전부 다 볼 성체들? 아, 볼 성체 나머지들. 리뷰 넘버 이 정도면 다 끝난 건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인터뷰 한번 하러 진행해 보시죠. 아, 못생겼다.